여러분, 그 피카소 3위를 녹화하겠습니다. 지금이 그 토요일 오후 2시 5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이번엔 그 여담을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유명해지고 난 뒤 젊은 시절 자신이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파산하여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자 그를 찾아가 땅바닥에 뒹굴던 골판지에 그림을 그린 뒤 이걸로 집을 사세요 라며 건네주었다는 일화가 있다. 비슷한 사례로 아인슈타인이 일본인 배달원에게 팁을 줄 현금이 없자 쪽지를 건네며 당신이 운이 좋다면 이 메모가 보통의 팁보다 훨씬 더 가치가 될 것이라고 말한 일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 그 상품에는 그 명품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명품이 뭡니까?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명품이란 게 물건도 좋긴 하겠죠. 그러나 명품이라고 해서 일반 물품과 뭐 특별히 좋은 건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명품이라는 건 이름값이에요. 이름값. 그게 사람도 그렇습니다. 상품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그런 거예요. 내가 만일 이승열이가 그림을 멋지게 그려서 줬다. 그림을 멋지게 그려서 이렇게 내가 아는 지인한테다 줬다. 그게 가치가 있습니까? 이승열이가 그린 그림은 그냥 휴지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이름이 없다고 하죠. 브랜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피카소는 이 대강 스케치만 해서 줘도 그 피카소가 직접 그린 스케치를 내가 갖고 있다.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해가지고 노숙자 생활을 하는 사람한테 그 땅바닥에 뒹굴던 이 종이 한 조각을 주워가지고 거기다가 피카소가 그림을 그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땅바닥에 뒹굴던 이 종이 한 조각에 피카소가 그림을 그려서 그 노숙자한테 줬으니까 그 노숙자는 부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피카소 같은 사람이 이 그림뿐만이 아니고 사인 같은 걸 해줬다고 합시다. 피카소가 직접 육필로 그린 사인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부자가 되는 겁니다. 딸 팔로마 피카소는 보석 디자이너로 유명하다. 딱 1년 1편 배우로도 활동한 적이 있는데 발레리안 보로부츠크의 부도덕한 이야기 에피소드 중 바토리 에르제베트로 출연한 적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한때 피카소가 검열당했던 적이 있었다. 1969년에는 당시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피카소, 크레파스와 피카소 수채화 물감을 생산한 삼중화학공업의 박종원 대표가 공산당원인 피카소를 상품명에 썼다는 이유로 반공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아 결국 피닉스로 상표를 변경했다. 내가 전번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은 한국도 많이 좌경화가 됐고 또 포용력이 넓어지는 그런 국가가 돼가지고 지금은 뭐 피카소 그 그림을 전시를 해도 누가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피카소 그림을 전시하잖아요. 전시하면은 이 정보기관에 잡혀갑니다. 이 뭐 중앙정보부 뭐 이런 데 잡혀가는 거예요. 너 왜 피카소 그림을 내걸어? 그래가지고 너 피카소 앞으로 너 피카소 그림을 절대 내걸지 마라. 거기서 정부 계통의 기관에 끌려가면 중앙정부 같은 데 끌려가면 고문당하고 매맞고 얻어 터지고 그래가지고 그 중앙정보부를 나올 때 앞으로는 내가 절대 피카소 그림을 전시하지 않겠습니다. 서약서를 쓰고 나온다는 겁니다. 이 윤희상이도 그랬잖아요. 내가 윤희상이도 꺼냈잖아요. 윤희상이 음악을 이 연주를 하면은 그 윤희상이 음악을 연주한 지휘자는
중앙정부에 끌려간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윤 이상이 음악도 우리나라가 좌경화가 많이 되고 이렇게 포용력이 큰 나라가 되다 보니까 그게 좋게 말하면 포용력이 큰 사회가 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좌경화가 많이 진행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그 윤 이상이 음악을 그 연주를 해도요 정부기관 이런 데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그 통영에 가면 그 국제음악당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 윤 이상이 음악도 많이 연주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삼중화학공업이라는 그 물감 만들고 그 이러던 그 제조업체가 있었는데 그 물감 만들고 이렇게 하던 제조업체 박종원 사장이 어느 날 그 끌려갔다는 겁니다. 정보기관에 끌려가가지고 너 왜? 근데 그 삼중화학공업이라는 그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었냐면은 피카소 물감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 물감 이름을 피카소라고 이름을 붙이고 뭐 크레용 그 국민 학생들이 쓰는 그 크레용이잖아요. 미술 시간에 색칠하는 크레용. 그 크레용 이름을 피카소라고 붙였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기관에 그거를 너 왜 이 물감에 피카소라는 이름을 붙여? 그래가지고 그 사장이 이 박종원 사장이 끌려간 거예요. 정보기관에 끌려가가지고 그 처벌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피카소라고 하지 않고 피닉스라고 이제 상표를 바꿨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코미디언 후라이보의 곽규석 예전에 그 곽규석이라는 그 코미디언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곽규석입니다. 예전에 이 곽규석이가 잠깐만요. 이게 뭐 또 예전에 그 지금 방금 전에 곽규석이란 양반 그 얼굴을 봤잖아요. 이 곽규석이가 TV쇼에서 피카소 그림처럼 훌륭하다는 발언을 한 의도가 뭐냐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곽규석이란 코미디언이 TV쇼에서 TV쇼를 하다가 피카소 그림처럼 훌륭하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말이 이제 꼬투리가 잡혀가지고 정보기관에 끌려갔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피카소라는 말 자체도 못 꺼내게 그렇게 했던 말이죠. 그 음악이 윤 이상이란 말을 함부로 못 꺼내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피카소가 공산당원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60년대가 배경인 KBS TV 소설 사랑아 사랑아에도 이를 반영하여 주인공 승희가 피카소를 높이 사는 글을 확보해 기고했다. 검찰청 공안부에 끌려간다. 대표적 한국에서의 학살은 존재 자체가 부정당해 수입, 번역된 이 해외 도서에서 그 그림만 먹칠을 당했다. 편집증적인 반공을 내쳐뒀던 시기 추태라고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게 추태다 그러죠. 그런데 이게 반드시 이런 현상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좌경화 쪽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 그림 얘기하다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은 그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그 기자회견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자식한테 삼성을 물려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이재용 회장이 죽으면 이 삼성이란 기업이 이 삼성가에서 또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삼성을 경영해 나가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재용 회장 다음에는 뭐 박 씨가 삼성을 경영하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최 씨가 삼성을 경영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강 씨가 삼성을 경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재용이는 자기 자식한테 기업을 물려주지 않겠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는가? 여러분 상속세라는 말 흔히 많이 들어봤죠. 상속세가 재산의 60% 정도를 상속세로 뺏어갑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예요. 부의 대물림을 허용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상속세를 그렇게 엄청나게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전번에 그렇게 큰 기업 삼성에서도 이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그 삼성 일가가 가지고 있는 그 주식 모두 다 팔았다고 하잖아요.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팔고 또 뭐 어디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몇 수십조에 이르는 상속세를 냈다고 하잖아요. 자산에 보유한 자산의 60%를 국가가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내가 1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100만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그 100만 원을 자식한테 물려주려면은 60만 원을 국가의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60만 원을 국가의 상속세를 내고 나머지 40만 원만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국가에서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 좌경화가 많이 된 국가입니다. 이 세계에서 상속세가 가장 비싸게 물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보다 더 상속세를 비싸게 부과하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다 뺏어갑니다. 내가 아까도 이 얘기를 했잖아요. 100원을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하면 60원은 국가의 상속세를 뺏기고 나머지 40원만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이 다음엔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나온 거예요. 이게 얘기가 다른 쪽으로 좀 자꾸 진행이 되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하여튼 그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 좌경화가 많이 된 나라입니다. 이 자본주의 뭐 민주국가라고는 하지만 좌측으로 많이 기울어진 나라예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좌측으로 많이 기울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뭐 피카소도 뭐 마음대로 전시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탈리아 언론인 조반니 파피니에게 1952년에 보낸 편지에서 진짜 예술가는 조토, 티치아노, 렘브란트, 고야 같은 사람들이고 자기는 한낱 연예인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이게 참 겸손의 말이죠. 곧 널리 알려졌으나 이 고백은 파피니가 지어낸 피카소의 가상 인터뷰 내용이라고 한다. 이런 말을 피카소가 했다고는 하지만 이 말을 진짜 피카소가 했다기보다는 파피니가 지어낸 피카소의 가상 인터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굉장히 싫어했던 화가이기도 하다. 사실 히틀러는 본업이 미술가 지망생이었던 입장에서도 피카소뿐만이 아닌 추상주의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혐오했다. 주위 한 생존자의 이야기의 주인공의 침대 위 벽에 피카소 그림이 걸려져 있는데 위의 이유 때문인 듯 뭐 게르니카와 관련된 일화를 보면 피차 피카소도 히틀러를 그닥 좋아하지 않았다. 히틀러가 말이죠. 히틀러가 이 사람이 그 정치인이 되기 전에는 한때는 그 화가 지망생이기도 했습니다. 이 정치인으로 입문하기 전에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 지망생이기도 했다고 하죠. 그런데 히틀러는 그 피카소의 그림을 경멸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피카소처럼 추상적인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이 히틀러는 좋아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히틀러는 이 추상화 계열의 그림을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뭐 먼저 본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북한의 뭐 만수대 창작사의 화가들처럼 그렇게 아주 실물을 보는 듯한 세밀한 그림 그런 유의 그림을 좋아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그림을 보고서 평생 그림만 그려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라고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처칠은 취미로 풍경화를 그렸는데 피카소의 평가처럼 그림 실력이 상당했다. 현재도 처칠의 그림은 명사의 작품이라는 점과 함께 예술성 또한 인정받아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다. 여러분, 영국의 정치가 처칠이라고 알잖아요. 이 처칠이 또 이제 취미로 풍경화를 잘 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처칠이 그린 풍경화를 보고 처칠이 그린 풍경화를 보고 피카소가 아주 그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칠이 그린 그 풍경화도 지금은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름값이라고. 처칠이야 뭐 본격적인 화가가 아니니까 뭐 그림을 잘 그렸던 못 그렸던 그건 별도의 문제고 하나의 영국의 수상을 지냈다는 그런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값이 붙어가지고 자연히 그림값도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애묘가 중 한 명으로 생전에 반려 고양이를 키웠다. 반도체 제조회사 AMD는 자사 라이젠 시리즈 코드네임을 미술가의 이름에서 가져와 붙이고 있는데 라이젠 3000 시리즈 코드네임 중 하나가 바로 피카소다 이런 얘기죠. 에고 루쿨트로 시계를 애용했다고 한다. 에고 루쿨트로 피카소는 말이죠. 얘가 루쿨트로라는 그런 브랜드를 가진 시계를 애용했다고 합니다. 런던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아트페어 브리지 첫 서울 개최로 열린 브리즈 서울 2022에 피카소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2022니까 작년이네요. 작년에 서울에서 그 피카소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이런 얘기네요. 아트페어답게 구입이 가능하고 가격은 600억 원. 작가의 인지도니만큼 다들 그 앞에서 사진 찍느라 엄청난 인파가 몰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트페어. 그래서 그 아트페어 전시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이제 그 피카소 작품이 출품이 걸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격은 600억에 책정이 됐는데 작가도 이 이름이 이름이니만큼 다들 그 앞에서 사진 찍느라 엄청난 인파가 몰렸었다 이런 얘기죠. 600억이면은 아트페어? 600억이라면 피카소 그림으로서는 그렇게 비싸다고 할 수도 없는데 아트페어를 한번 그 검색을 해봅시다. 아트페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트페어. 그래서 그 하여튼 그렇고 600억이라면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카소 그림으로서는 과외 그렇게 비싼 값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피카소 비싼 그림은 뭐 천억대를 호가한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100억대입니다. 600억대. 북한에서는 그가 모순덩어리라고 교육한다. 프랑코 독재와 나치 독일의 전 것은 긍정적인 행동이지만 피카소의 미술 사조는 사실주의에 반대하는 자본주의 퇴폐 립체주의라는 편협한 미술관 때문이다. 그래서 파시즘에 저항했지만 동시에 자본주의 퇴폐 미술에 복무한 모순적이고 해독적인 인물이라고 교육시키고 있다. 이 북한에서는 이 피카소를 굉장히 비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독일 나치에는 뭐 독일 나치는 반대했지만 그러나 피카소는
피카소의 그림은 사실 자본주의 퇴폐 입체주의라는 입체주의, 피카소의 그림 사상이 바로 입체주의입니다. 입체. 이 피카소의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피카소의 그림이 대부분 이렇게 뭐 삼각형도 그려져 있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그 입체, 이렇게 그림을 보다면 그림을 바라다 보면은 입체감을 느낀다고 하죠. 그래서 그 입체주의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이 미술 사조를 이렇게 분류한다면은 이 피카소의 그림은 입체주의 그림이다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퇴폐 입체주의 그림이다 해가지고 북한에서는 이 피카소를 참 맹비난한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1969년 달 착륙이 성공한 뒤에 뉴욕타임즈에서 피카소의 의견을 기록했는데 피카소는 그것이 자신에겐 아무것도 아니고 의견도 없고 신경 쓰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래서 1969년에 이제 그 미국이 달 착륙에 성공했는데 그걸 보고 피카소는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고 때 따라서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얘기도 없고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중매체에서 낮은 대중성과 일반인 기준에서 괴랄해 보이는 그림체 때문에 라이트 코미디 인물에서는 능욕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은 대중이 좋아할 수 있는 그림이 아니죠. 대중들은 어떤 그림을 좋아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수대 창작사 이 화가들이 그린 것처럼 아주 딱 보면 싹 눈에 들어오고 야 멋있다. 이런 걸 일반 대중들은 좋아하죠. 근데 피카소의 그림은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피카소의 그림은 대중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그 피카소의 그림은 이렇게 보면은 괴상해 보인다 이거죠. 뭐 삼각형, 사각형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입체적인 느낌이 나고 원근 입체적인 느낌이란 게 뭡니까? 이 원근감을 느끼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원근감. 그러니까 가깝고 멀고 이런 원근감을 느끼게 되고. 아주 뭐, 그 피카소의 그림은 또 색채가 화려합니다. 아주 원색 계열의 그런 색채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렇게 대중들이 볼 때는 저기 무슨 그림이야. 의미도 모호하고 또 아주 그 괴상해 보인다 이거죠. 괴이하게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카소의 그림이 이제 코미디 극 같은 데서 많이 이제 개그맨들이 이제 능욕을 한다고 하죠. 딱 봐도 피카소 스타일이라는 느낌을 주는 작품들이 유딩 초딩들이 낙서와 비교당하는 건 거의 클래셔 수준이다. 내가 그랬잖아요. 피카소 그림이 마치 그 주종뱅이가 그려놓은 그림 같고 초등학생 애들이 그려놓은 그림 같다. 이런다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피카소 아버지가 그 가정 고생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피카소를 미술 학교를 가르쳤더니 얘가 그 미술 학교를 졸업하고 그려놓은 그림이란 걸 보니까 뭐 이게 뭐 초등학생 그림인지 뭐 아니 뭐 이렇게 이런 그런 식으로 그려놨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아들하고 이렇게 갈등이 벌어졌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전번 시간에. 그래서 피카소가 아버지와 갈등을 벌이다가 집을 가출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했었잖아요. 하지만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그림을 평생 동경한 본인으로서는 기분이 나쁘기는커녕 드디어 이루어냈다는 생각에 기뻐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의 프로그레시브 메탈 밴드 드림 시에터의 기타리스트 존 페트루치가 한때 사용했던 아이반의 주사에서 나왔던 시그니처 기타 이름이 피카소였다.
드라마 첫사랑에서는 화가를 지망하는 주인공 성찬영에게 그의 절친 오등팔이 피카소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바이오쇼크의 악역인 J.S. 스타인머는 그를 존경하여 여성들을 피카소 그림처럼 성령해야 된다. 학생회 임원들이 하기 무라스즈는 이 인물이 플레임을 줄줄 외우고 있다. 하지만 애니판에서는 DLA 빼먹고 센티시마로 읽는다. 핑크 레이디 클래식에서는 한겨울과 윤현석이 장녀인 피카소와 만나 앙리 마티스에 대한 질투심을 유발시켜 작품을 완성하게 만든다. 그의 천재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인지 겨울과 현석이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모두 피카소의 작품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반 메헤레는 그의 작품에서는 한 사람이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작품 하나하나를 만들 때마다 다른 사람이라고 봐도 된다고 평할 정도였다. 하지만 반 메헤레는 겨울과 현석이 만난 청년 피카소를 살해하고 히에로 나모스 보스의 지옥으로 보내 역사를 바꾸려 한다. 보스의 지옥에서 피카소를 발견한 현석은 역사를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 보스가 보지 못한 지옥을 피카소가 그린 것이라고 제안해 기회를 얻었고, 청년 피카소는 게르니카를 묘사한 현석의 말만 듣고 납골당을 그려내 자기 자신을 능가했다. 게르니카는 1937년에, 납골당은 1944년에 그린 그림이다. 그러니까 이게 피카소의 얘기가, 피카소의 얘기가 뭐 여러 드라마라도 꾸며졌고 이랬단 얘기죠. 그러니까 대중매체에서 많이 이제 드라마 아니면은 개그맨의 소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피카소의 그런 게 많이 다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타워즈 클론워즈 3D에 그의 그림이 사용됐다. 다스 시디어스의 라이트 세이버 대결 과정에서 게르니카 폭격과 한국에서의 학살 그림을 제다이와 만달로리안으로 리믹스한 그림이 나온다. 물론 만달로리안의 선전 기념화인지라 학살당하는 게르니카 주민은 제다이, 총을 쏘는 군인들은 만달로니안 병사들로 바뀌어서 나온다. 영화 타이타닉에서 간접적으로 언급된다. 로즈가 타이타닉을 탈 때 가지고 간 그림 중에 피카소의 그림들이 있고, 이를 본 그녀의 약혼자 칼이 그 피카소인가 하는 친구,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하한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로즈가 들어본 그림은 피카소의 걸작 중 하나인 아비뇽의 처녀들, 그것도 흔히 알려진 버전이 아닌 다른 버전이다. 만약에 이 그림이 만약에 타이타닉과 같이 침몰하지 않고 살아남았더라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으로 부르는 게 값이었을 것이다. 물론 피카소의 작품이 타이타닉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픽션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피카소의 작품이 이 침몰한 타이타닉 배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거짓이다 이런 얘기죠. 하여튼 그렇게 영화 타이타닉에도 피카소의 그림 얘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크레용 신장에서는 패러디로 피카소 오가와라는 단역화가 캐릭터가 등장한다. 첫 등장에는 그의 작품이 신장 일가에게 괴작 취급을 받아서 멘붕. 두 번째 등장에서는 풍경화를 그리려 하다가 신장의 영향으로 예술적 감성이 폭발하여 진짜로 괴작을 내놓고 말았다. 도라에몽에서는 노진구의 그림이 피카소에게 영감을 준 것으로 나온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제작하는 역사 드라마 시리즈인 지니어스 2편에서 피카소를 다룬다. 전반적인 피카소의 일생을 묘사했다. 피카소 역에는 같은 스페인 출신인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출연했다. 1973년 폴 메가트니는 그가 사망하자 그를 소재로 한 곡 피카소 라스트 워즈를 밴드 언더런 앨범의 시로 발표한 적이 있다. 메탈 기어 솔리드 픽스 워커에서도 세실 코지마 카마난데스의 대화 중 언급되기도 한다. 세실은 피카소가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했던 이유로 프랑스 화가라 우기고
스네이크는 그래도 그가 스페인 사람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임을 지적하지만 되려 세실은 적반하장격으로 스네이크가 그릇이 작다며 까버린다. 카니에 웨스트의 앨범 제목 The Life of Pablo의 파블로가 파블로 피카소에서 따왔다는 설이 있다. 최근 카니에가 밝히기로는 파블로는 피카소가 아닌 사도 파울로서로 간다. 원피스에 나오는 도플라밍고 패밀리의 일원인 조라의 능력 모티브가 된 것이 피카소의 큐비즘이다. 뭐 영화 하여튼 뭐 방송 드라마 그 다음에 뭐 피카소를 다룬 또 다른 영화는 2012년 스페인에서 만든 피카소 명작 스캔들이라는 영화다. KBS 드라마 부활에서 남자 주인공인 유신혁의 방에는 게르니카 그림이 걸려있다. 가수 빈지노는 자신의 노래 대일반 피카소에서 천재 예술가의 하나로 피카소를 언급했다. 이겁니다. 소야의 곡이자 라노타 수록곡 피카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대중음악에도 피카소가 등장하고 뭐 영화 드라마 그 다음에 뭐 개그맨들의 소재 뭐 이런 게서 수많은 대중매체에서 피카소가 이제 이용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뭐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소는 청색시대 이후 화산 화풍이 특징인 장밋빛 시대로 들어서면서 돈을 상당히 벌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 피카소가 공산주의자였던 것도 한몫이었다. 거두르드는 레즈 비언이었다. 유럽에 온 것도 일종의 도피성이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먼저 번에 내가 거트루트에 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마티스와 서로 이렇게 이 여자를 사이에 두고 거트루트를 사이에 두고 마티스와 이제 그 경쟁 관계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거트루트가 이제 레즈비언이었다 이 말이죠. 사실 의외로 당시에 아방가르드 예술과 같이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던 예술가들은 의외로 급진적인 사상에 많이들 꽂혔다. 이탈리아 파시즘의 시작에부터가 당시 과거의 예술을 부수던 미래주의가 사상적 바탕이고 러시아 아방가르드 예술의 대표 주자였던 블라디미르 마야콥스키 같은 사람들도 미래주의, 입체주의 등에 입각한 아방가르드 예술가였다. 다른 점이라면 파시즘에 갔던 미래주의자들은 과거의 파괴에 더 초점을 맞췄고 사회주의에 갔던 아방가르드 예술가든 프롤레타리아들이 새로운 예술성에 초점을 맞췄다. 피카소 같은 이들의 공산주의자인께 이상한 건 아닌 셈이다 이런 얘기죠. 스탈린에 비해 호쾌하고 유머 감각이 넘치던 호르슈프도 마찬가지로 이런 추상예술을 낙서갔다고 느껴서 추상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보고서 탕나귀가 제 꼬리로 그렸어도 이보다 낫겠다라고 일관한 에피소드가 있다. 영국의 여러분 그 소련에 후르시초프라고 아시죠? 후르시초프. 그 후르시초프가 그 이런 이렇게 피카소 같은 이렇게 추상 예술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당나귀가 이렇게 꼬리를 흔들다가 막 이렇게 꼬리로 그림을 그렸어도 이거보다 낫겠다. 이렇게 그 아주 추상적인 그림들을 이렇게 비판했다는 겁니다. 사실 프랑스 공산당 관련 일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실 피카소가 살았던 시절에는 추상 예술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격렬히 갈렸다. 이렇게 그
피카소의 그림과 같은 이렇게 추상적인 그림들은 굉장히 호불호가 갈렸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은 좋아하지만 또 싫어하는 사람은 굉장히 좀 싫어하듯이 이게 호불호가 또 뭐 내가 클래식 음악을 얘기하게 됩니다만은 클래식 음악이 그렇잖아요. 호불호가 굉장히 그 갈립니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또 싫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호불호가 갈리듯이 이 피카소 그림이 그랬다는 겁니다. 피카소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했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아주 굉장히 싫어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녹화를 시작한 지가 35분을 지금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피카소에 대한 그 뭐냐면은 피카소에 대한 그 나무 위키는 다 리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카소의 그림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피카소 사진이고요. 이게 피카소 그림입니다. 보십시오. 네. 이게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이 어떻게 어뜻 보면 말이죠. 초등학생이 미술 시간에 이렇게 막 크레파스를 막 아무렇게나 그린 그림 같이 보이잖아요. 이 그림이 남자로 보입니까? 여자로 보입니까? 이 뒤에 이렇게 머리가, 단발머리 머리가 이렇게 내려져 있는 걸 보니까 남자로는 할 수 없고 여자를 그렸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말이죠. 이 선이 굵어요. 이 선. 선을 이렇게 보면 선이 이 가늘지 않고 굵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물감 붓이라 하면은 굵은 붓을 이렇게 쓱쓱 이렇게 긋는 그런 스타일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아주 가늘고 섬세한 붓이 아니고 굵은 붓으로 이렇게 그리는데 아주 그 윤곽만 그린다. 굵은 붓으로 윤곽을 강조한다. 테두리를 강조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고. 또 강렬한 원색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노랗고 빨갛고 블루 청색이고 이렇게 아주 강렬한 그 빨강 노랑 파랑 강렬한 원색을 즐겨 사용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그림은 뭐 어느 국민학교 초등학생이 그린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처럼 어떻게 보면 좀 서툴게 그린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이런 그림이 이 경매장에 나왔다. 이게 진짜 피카소가 직접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진품이라는 게 판명이 들면은 몇천억대를 호가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무리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 같아도 이 그림도 몇천억대를 호가하는 그림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은 말이죠. 코가 이렇게 있는데 코에 뭐 빗자루가 코가 빗자루 같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요거는 사각형이 이렇게 있고 요것도 뭐 길쭉하니 도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 삼각형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삼각형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하여튼 이렇게 그 피카소의 그림을 이렇게 들여다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도형적인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은 스페인에 가면은 스페인에 가면은 말라가에라는 그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라가에가 바로 피카소가 출생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 피카소가 출생한 말라가에 가면은 이 피카소 동상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행자가 피카소 동상 옆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도 피카소 모형이 있네요. 그래서 보면은 스페인은 예술가의 나라 같다. 미술 계통의 피카소, 엘그레코, 벨라스케스, 고야 등등. 건축 계통의 가우디, 문학 계통의 세르반테스, 무용 계통은 플라멩코 춤, 체육 계통은 축구의 메시 등이 이 나라를 빛내주는 것 같다. 피카소 고향 말라가는 바닷가였다. 탄생한 집 근처는 구시가지로 멋진 건물들이 즐비하게 있었다. 예술가의 어릴 적 사는 곳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피카소의 도자기 작품을 전시회에서 봤는데 상당히 소박했다. 바르셀로나엔 피카소 미술관이 있다. 자유 여행으로 가서 마음껏 감상하고 싶다. 우리나라에 올 땐 찾아가는 편인데 피카소의 나라인 스페인은 부러운 게 참 많다. 특히 예술적인 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피카소의 스페인의 수도가 그 바르셀로나잖아요. 바르셀로나. 그 아니 스페인의 수도죠. 스페인 피카소의 수도가 아니라 스페인의 수도인 그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피카소 미술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피카소가 태어난 그 곳에는 피카소가 태어난 그 말라가는 바닷가라는 겁니다. 피카소의 고향 말라가는 바닷가였다. 겁니다. 그래서 피카소는 입체파 화가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입체파 화가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다 피카소의 그림입니다. 이것도 피카소의 그림이죠. 근데 이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이 내가 아까도 이 얘기를 했지만 강렬한 원색을 사용합니다.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이게 많이 등장하죠. 예, 강렬한 색감을 느낄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여자를 그렸는데 눈이 어떻게 그 따로 이렇게 붙었습니다. 이쪽 그림은 여자의 옆모습을 그린 것 같고 이쪽 부분은 여자의 그 앞부분을 이렇게 따와서 붙인 것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하여튼 이 그림의 이름은 화관을 쓴 마리 테레즈라는 그림인데 1937년에 피카소가 그린 겁니다. 이거는 이제 파란 모자를 쓴 여인인데 1944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걸 보십시오. 이 그림도 도형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도형. 도형적인 요소. 그 다음에 선이 굵습니다. 굵은 선으로 이렇게 그렸고 요상하다고 할까. 아니, 괴상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그림이죠. 이것은 1937년에 그린 그림인데 마리 테레즈라는 그림입니다. 이게 이 여자를 그렸는데 이것도 좀 괴이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하고 이거 보십시오. 이것도 뭐 빨간색 선이 굵어요. 선이 강렬하고 굵습니다. 라인. 그런데 이게 뭐 우는 여자 도리마루라는 그런 명칭을 가진 작품인데 이것은 이제 1937년에 그렸다고 하네요. 울고 있는 여자를 그린 겁니다. 이것도 보면 뭐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 같잖아요. 그러나 이 그림도
아주 피카소적인 그런 타입의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 경매장에 이 피카소의 진본 그림이 이런 진본 그림이 나왔다고 하면은 미천억을 호가합니다. 이것도 도형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도 보이고 그러죠. 그리고 이건 줄무늬 모자를 쓴 여인인데 이것은 이제 피카소가 1939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이름은 줄무늬 모자를 쓴 여인. 이것도 보세요. 선이 강렬하죠. 쭉쭉 내려간 선. 라인이 강렬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형, 삼각형 도형. 그다음에 이렇게 마른 목골. 이렇게 이런 게 이 정사각형. 이렇게 도형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게 바로 피카소 그림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그 여인의 머리. 이거는 이제 1940년에 피카소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보세요. 이게 저 참 사람이 보면 이게 뭐 유치원 학생이 그린 그림이야. 초등학생이 뭐 그린 그림이야. 이렇게 예 생각할 정도입니다. 눈. 이건 코인데 코가 또 옆으로 붙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코가 붙은 게 아니라 얼굴 옆에 이렇게 코가 혹 불어나듯이 불어났는데 그 코에 눈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얼굴인데 이 부분은 멋이 이렇게 쑥 들어가고 이렇게 턱뼈만 이렇게 남아있고 이빨이 있고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있고 역시 이 그림도 보면은 강렬한 라인이 이제 특징이죠. 이 선, 강렬한 라인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보면은 뭐냐면은 돌을 던지는 여인이네요. 돌을 던지는 여인이라는 그런 그 제목이 붙은 그림인데 이 그림은 이제 1937년에 그렸다고 하네요. 여기도 보면 이제 도형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직사각형 원. 예. 이거는 또 도형식으로 그린 건데 이게 뭐 발가락이 여기 붙었네요. 이게 뭐 사람 허파같이 이렇게 허파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죠. 이것도 보면 뭐 이게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그림도 만약 진본의 그림이 경매장에 나왔다면 천억대를 호가하는 그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피카소의 그림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걸 봅시다. 이게 피카소 살아생전의 모습이고 예. 이 그림을 봅시다. 이 그림을 보면 어떤 걸 느낄 수가 있나요? 내가 계속 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굵은 선들이 강렬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선을 강렬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선이 강렬하고 색감이 강렬하다 이런 얘기죠. 원색이 강렬하다. 그 레드, 블루, 청색, 옐로우, 노란색 이런 거 아주 강렬한 원색이 딱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이 여인의 얼굴을 보면은 반쪽은 화이트고 반쪽은 옐로우입니다. 그리고 그 반쪽 얼굴에 또 이렇게 뭐 붉은 피 같은 것을 그려놓고 몸은 이렇게 이렇게 막 가루줄을 이렇게 근 이 형태입니다. 이것도 보면 참 괴기하다, 괴상하다. 이런 그 생각부터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10대에서 90대까지 80년가량을 작품 활동하며 수많은 작품들을 남겼죠. 일생 동안 13,500여 점의 그림과 600여 점의 조각품을 남겼다. 특히 입체주의라는 화풍의 작가로 유명합니다. 이런 얘기죠. 입체주의. 그러니까 미술을 사상적으로 이렇게 분류한다면 입체주의다. 이런 얘기죠. 입체주의에 속하는 화가였다. 이렇게 선이 강렬하고 입체적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입체적으로. 그게 뭐 이게 무슨 일이 있다고 그림이 이게 뭐 초등학생 그림이야. 흔히들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그려도 아주 거의 실물을 보는 것처럼 아주 똑같이 그렇게 그렸어요. 야, 멋있다. 잘 그렸다 이러는데 이거는 뭐 서툰 초등학생 그림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이 이 천억대가 넘어가는 그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도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도형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 삼각형, 타원형, 원. 도형감을 느끼게 하죠. 그리고 선이 굵습니다. 예, 강렬한 라인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원색, 강렬한 원색을 씁니다. 빨강, 노랑, 블루 이렇게 아주 원색이 강렬하게 들어옵니다. 눈에.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람 얼굴을 그렸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면 말이죠. 역시 강렬한 라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 선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양쪽 눈. 한쪽은 그냥 새까맣고, 한쪽 눈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도형적인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지금 그 녹화를 시작한 지가 52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거진 1시간을 경과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여러 가지 그림을 보다가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이것도 그 굵은 라인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딱 라인이 아주 강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짙은 레드, 짙은 옐로우, 짙은 블루. 이게 아주 강렬합니다. 이렇게 원색이 강렬하죠. 이거는 좀 그 아주 복잡한 그런 복잡한 느낌을 줍니다. 뭐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도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 라인, 굵은 라인이 역시 강조가 됐고 아주 짙은 원색이 강렬합니다. 레드, 블루, 그다음에 짙은 블루, 그다음에 짙은 옐로우, 아주 강렬한 원색으로 되어 있는데 뭔가 이렇게 그 심플하지 않고 복잡하잖아요. 또 도형적인 느낌을 주는데 복잡하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 끝으로 이번 시간에는 그 나무 위키를 리딩을 했고 또 피카소의 작품들을 감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녹화를 시작한 지가 53분을 경과했는데 피카소 세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끝을 맺고 다음에는 피카소에 관한 그 책이 서점에 나와 있는데